안녕하세요.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아침 7시 33분 불금봉 장전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침에 제가 글을 올려놨는데, 우리가 어제 종가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이 시장에 이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가지고, 아침부터도 이 거래량이 폭증하는 종목이 10시가 돼도 별로 없습니다. 이 아침 살짝 반등이 있다가 그 이후로 거의 뭐 우하향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듯한 분위기고요. 어제는 또 장중에 북한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 뭐 이런 악재들 때문에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2,516포인트로 코스피가 마감을 했는데요. 2,550을 향해서 가던 이 코스피가 조금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뉴욕 증시가 지난밤에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힘을 쓰지 못할 게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7월 연방공개준비 시장위원회 FOMC에서 정례 회의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에 관련된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예고, 또 언젠가는 속도를 늦춰야 된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뉴욕 증시에 하락하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2%대를 미국에서 지금 넘고 있고요. 지금 현재적으로는 최대의 그 고용과 물가 안정, 이러한 두 가지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뭐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연준의 연속에서 자이언트 스텝, 한 번에 0.75%를 올리는 이러한 두번 연속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 있지만은 그래도 추가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또 지금 8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걸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관련돼서 어떤 조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상승 쪽으로 가기에는 조금 힘겹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 정부의 첫 검찰총장을 이원석으로 지명할 겁니다. 총장이 공석이 된 지가 지난 5월부터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갖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그새 정부에서 이런 그 초대 검찰총장을 이원석으로 지명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이준석에 대한 비대위 전환 절차에 대한 하자에 관련된 가처분이 신문이 있었는데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오늘 빠르면은 아마 그 결과가 발표될 거고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그 발표를 미루고 있는 이런 경우인데, 어제 결과가 가처분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이준석은 가처분에서 기각이 된다든가 패하게 되면 본안 소송으로 이렇게 또 밝겠다고 그러면서 내부 분란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법원 결정이 오늘 나올 경우에 또 다른 상황에 어떤 그 이런 결과가 또 나올 걸로 보입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저께보다는 2달러 정도 올라서 88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이렇게 88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보다도 지금 국제유가가 낮습니다. 기름을 넣으러 가면 지금 1,700원대이기 때문에 우리 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평상시와 같은 이제 요금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이 경기 침체의 신호가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고요. 중국이 지금 그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택 건설 시장이 침체에 있기 때문에 침체, 리세션, 뭐이 아래 공포가 온다. 그래서 이 유가가 자꾸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유가가 떨어지는 것도 반갑지만 이게 또그 침체의 신호가 아니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이 이란이 또그 국제 원유 시장으로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글로벌 또 침체에
원유 수요가 줄어들 걸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큰 지표 하나, 이렇게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요. 현대 로템하고 그리고 에스텍 파마입니다. 현대 로템은 이렇게 어제 갭 하락에서 시작했다가 상승으로 마감해가지고 빨간 이러한 양봉이지만 어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서 크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방산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현대 로템 관심주로 보고 있고요. 바이오와 관련해서는 에스텍 파마를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31% 이상 증가한 에스텍 파마 아주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갔는데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에스텍 파마 바이오에서 한 종목 그리고 방산과 관련된 현대 로템 이한 종목 그래서 두 종목을 오늘 관심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침에 요즘 이 자금이 증시에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시 주변 자금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침에 크게 올라오지 않는 종목들 이 거래량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종목들 걸러내고 좀이 상승의 여력이 있는 종목들 골라내기가 굉장히 힘겹습니다. 오늘도 지수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답보 상태 있거나 하락을 하게 되면 또 우리가 대응하는데 소극적으로 오늘도 가야 될것 같은 이런 분위기고요. 오늘 전반적인 뉴스 테마 호재 중에 테마로 움직일 만한 게또 이제 사료주입니다. 정부하고 북한하고 물물교환 형식으로 식량 가능성을 식량 지원 가능성을 얘기했는데요. 어제 이렇게 순항 미사일을 북한이 쏘고 전혀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북한 지원책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 산업이 이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어제 이렇게 치고 올라왔는데요. 아마 그 테마가 계속 가기에는 사료 테마가 그렇게 강하지 못할 것 같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도 좀 식량이 5대 사항을 통과 출발해서 계속해서 지금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식량 가격이 물가가 좀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사료와 관련돼서는 단발마적으로 하루 올라갔다가 그대로 더 올라가기에는 힘겹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연가스와 관련해 가지고 유럽에 이어서 미국도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그러면 GSE가 거의 대장주인데요. 갭 상승해서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다른 모든 가스 관련주들은 대부분이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고점을 달리던 이 천연가스 또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미국의 가스 천연가스 가격 급등 소식으로 이와 같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연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고려 아연이 갑작스럽게 유럽의 아연에 관련된 이 네덜란드 공장에 아연 공장 중단 소식 이런 것들이 아연 가격을 상승을 부추기는데요. 한일화학이라든가 아연과 관련된 고려 아연 그리고 한창산업이 아연 관련주입니다. 이 관련주들이 차익 매물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아연은 계속해서 이렇게 테마로 가기에는 조금 힘겨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바이든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서명이 끝났고요. 미국에서 또그 현대 자동차 부품 이런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 자동차에 좀 악재가 좀 끼긴 했는데요. 조지아주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조지아 관련주들은 조금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 또 2차전지 감축 법안 이런 것들이 핫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이든의 이런 서명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어제는 제가, 태양광 관련주, 그리고 조선 관련주, 또 2차 전지 관련주, 방산 관련주, 원전 관련주, 이렇게 다섯 테마가, 전반적으로 하반기를 이끌고 앞으로 우리 시장을 이끌 이런 테마다 이렇게 보시고요. 2차 전지가 어제 좀 움직였고요. 그리고 원전이 살짝 움직이긴 했는데, 이 지수가 좀 하락하면서 그 힘이 약해서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걸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좀 방어를 하면서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크게 오를 만한 어떤 호재 요소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지금 자금이 증시에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겹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예탁금은 지금 56조, 57조에 가깝게 살짝 반등이 있고요. 여기 신용잔고는 19조 3천억, 20조를 넘기기가 무척 힘듭니다. 계속해서 조금씩은 늘긴 하는데요. 그 증가 속도가 상당히 조금씩 미미하게 오르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증시 주변에 이 차트로 보여드리면요. 살짝 반등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밑바닥, 이 쌍바닥을 또 굳건히 지키면서 올라오고 있지만요. 그 상황이 한 20조 이상 올라올 때 21조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주변의 증시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답보 상태, 증가 추세는 있지만요.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면서 8시 47분 전으로 우리 카톡으로 우리 그 불금봉 제자분들하고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